당뇨에 좋다고 환자들이 착각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실제 진료실에서 예. 진료를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자, 한 분 한 분 오픈해 주시죠. 자, 먼저 박미순님. 예.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오픈해 주시죠. 자, 먼저 박미순님. 예. 여주. 여주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까? 되게 잘 조절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예. 이제 갑자기 한 몇 달도 안 오신 거예요. 네. 예. 약을 끊고 싶은데 약을 그냥 끊기는 두렵고 그래서 여주를 먹으면서 세 달 동안 안 오셨는데 그 잘 조절되던 당화혈색소가 갑자기 확 올랐어. 당뇨약을 오히려 한 개만 드시는 분이 세 개까지 오르신 거죠. 지금 유행하는 당뇨 어떤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현혹돼서 그것만 먹는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시고 계시는 혈당 조절을 약물을 잘 치료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같이 개선하는 노력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장민욱 선생님의 당뇨식으로 착각하는 식품은 하나, 둘, 셋. 네. 이 뭐예요? 아니 저거야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잡곡밥이요. 네. 자기가 먹는 음식의 총 칼로리를 생각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꿨다고 해서 똑같은 약을 다 드시면 안 되죠. 안 되죠. 당지수가 좀 낮으니까 혈당이 서서히 흡수되고 서서히 혈당은 오르겠지만 결국 내가 먹는 포도당의 양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같은 양의 흰쌀밥과 같은 양의 잡곡밥이라면 네. 비슷한 수준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네. 맛있겠다. 현미떡이요? 현미. 현미 좋은 거 아닙니까? 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현미가 당뇨에 좋고 좋고 서서히 올린다고. 저걸 노릇노릇 구웠어요. 얼마나 맛있어. 맛있죠. 그냥 먹으니까 좀 찝찔하길래 꿀을 탁 찍어가지고 맛있겠다. 정말 하루에 한 끼에 두세 가락씩 먹은 거예요. 네. 혈당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몰라요. 423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먹고요. 아유, 놀래라. 얼굴이 이렇게 빡 순간으로 부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덥진 않은데 이렇게 확 열이 올라와요. 왜 이럴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얘기할 난 당화혈소가 얼마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당화혈소가 12가 나온다. 네. 입원했잖아요, 제가. 어머, 일주일 동안을. 와. 그리고 제가 지금은 현미떡을 돌같이 봅니다. 아.